이전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코드 정리도 안 하고 영상을 마쳤었네요. 우선 코드부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위에 다른 방식들 알아봤던 것들은 다 제거해 주면 되겠죠? 제거. 됐습니다. 자, 지난 영상 말미에 이렇게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장을 시도해 봤고, 대량 할당 예외가 발생하는 걸 봤는데요. 대량 할당 하면 예외가 발생했죠. 메서 사인 익셉션. 네. 아티클 인스턴스에다가 그냥 뭐 바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시고 동작하는데 속성이 하나 두 개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많아지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귀찮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효성 검증이 끝난 사용자의 입력 값을 통으로 넘겨주는 방식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put.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입력 값을 그대로 넣어서 create 하면 편하잖아요? 이것저것 직접 매핑 안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주면 편한데, 이렇게 통으로 넘겨주는 거.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죠. 뭐, 배열로 통으로 넘겨주는 거. 요런 걸 이제 대량 할당이라고 합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이렇게까지 사용자로부터 받은 값을 직접 바로 입력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되게 추가적인 검증이나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누군가는 요렇게도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시도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해커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량 할당 취약점이라고 하는데요. 대량 할당 취약점은 매뉴얼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할당 매뉴얼은 엘로퀀트의 getting started에 insert and updating models의 mass assignment 이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량할당 공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대량할당 취약점이란 사용자가 예기치 않은 HTTP 요청 필드를 전달하고 해당 필드가 예상치 못한 데이터베이스의 열을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악의적인 사용자가 HTTP 요청을 통해 isAdmin 매개 변수를 전송하면 이 매개 변수가 모델의 생성 메서드로 전달되어 사용자가 자신을 관리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 예제는 뭐냐면, 유저 크리에이트 하는 부분에, isAdmin이란 걸 몰래 같이 넣어서 보내면, 아까 우리 코드, 이런 코드에서는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관리자 권한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라벨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이 화면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 화면이 나오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값을 지정해 주려면 모델에다가 fillable이나 guarded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Protected, Fillable. Fillable은 말 그대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이죠. 그래서 우리 예제의 경우에는 body와 user ID를 선언해 줄수 있을 겁니다. guarded를 선언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guarded는 예를 들어 ID 이런 식으로 하면 ID 빼고 나머진 다 허용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fillable은 화이트 리스트 방식,
가디드는 블랙리스트 방식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있을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요번에는 데이터가 저장이 잘 되는지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대량을 일단 저장하면 저장이 안 되는데, 아 여기가 코드가 바뀌었군요. 우리가 유저 아이디가 인풋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유저 아이디가 빠져가지고 유저 아이디가 지금 그 이 쿼리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에러가 났고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시도를 하면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헬로가 찍히는 걸 볼 수 있고, DB에 가서 보면 네, 대량 할당이 저장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변경된 사항을 보면서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 저장 기능을 대량 할당 보호를 가 막힌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티클 모델에다가 fillable 이란 속성을 정해주고, 여기에 우리가 저장할 값 바디와 유저 아이디를 넣어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DB에 들어가서 직접 봤는데요. 요 저장된 값들을 다음 영상에서는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